gotta get up.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보석함에 가득 담긴 원석들 트레저입니다. 데뷔 후 첫 유닛 T5로 활동하고 바로 완전체 트레저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올해 쉴 틈 없이 열리라고 있는 분들, 트레저의 리더 지훈, 보나보나 작사에 참여한 준규, 최강 집돌이 도영, 세 분과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자, 트레저에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뭐 도영 씨. 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도영입니다. 네, 저는 트레저 리더 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 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T5 할 때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네. 어, 우리 T5 너무 좋았잖아요. 아, 예,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아, 네. 활동하면서 행복하셨죠? 네. 너무 행복했죠. 예,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았고 안무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예, 활동 마무리한 소감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저희 트레저가 이제 리부트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보나보나라는 그 타이틀곡이 나오기 전에, 네, 이제 무브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멤버들, 아픈 멤버들 없이, 네, 또 아프신 팬분들 없이 또 이제 잘 좋은 추억만 만들고 활동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네. 또 이 시너지를 받아서 보나보나 활동도 훨씬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또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죠. 네. 보나보나 작사에 참여한 준규 씨, 보나보나. 네. 곡 설명 좀 짧게 부탁드려요. 보나보나라는 노래는요. 네. 정말 이제 마칭 밴드를 연상시키는 이제 사운드가 정말 매력적이고. 네. 정말 저희의 이제 트레저의 칼군무, 좀 뭔가 칼각? 네. 뭔가 칼각스러운 이제 저희의 안무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보나보나.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트레저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보나보나, 이 타이틀곡 제목이, 네, 반복되잖아요. 보나보나. 네. 네. 이렇게 제목이 좀 반복되는 예전의 음악 추억송과, 네, 요즘 타이틀곡, 요즘, 네, 음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왜 미스터 소녀시대. 아, 미스터. 그렇게 이제 같이 좀 쏘리 예,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어떤 곡들이 있었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예, 제목이 반복되는, 네, 최근 송과 추억 송 이제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네네. 자,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송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음악 나오자마자 세 분이 맞춘 듯이 갑자기, 예, 이 점핑하는 동작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크레용팝의 빠빠빠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디 고! 에이, 에이. 아, 진짜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죠.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 진짜요? 도영 씨 초등학생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 그러네요. 아, 초등학생 때 그럼 이걸로 엄청 뛰었죠? 아, 너무 많이 따라했죠, 이거. 그렇죠. 이게 정말 추억의 명곡이네요. 정말 기억이었어요. 이 사실 점핑하는 동작도 생각나지만 헬멧이 일단 딱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소품을 잘 이용하면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혹시 트레저도 이제 안무나 이런 것들 구상할 때, 네, 야, 우리 한번
뭐 이렇게 소품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 나왔던 적 있어요? 아, 사실 이번 보나보나 네. 안무에서 네. 큰 깃발 네. YG 그 특유의 네. 그 큰 깃발 사이에서 선배님들이 나오는 그런 연출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보나보나에도 이런 큰 깃발들을 이용해서 아. 되게 인원이 많게 해가지고 다인원. 예. 네, 다인원으로 엄청 멋있는 퍼포먼스를 가 한번 예그 있었죠. 네네네. 야 근데 그거는 무게를 무겁지 않게 네. 잘 이거 만드셔 제작을 잘 하셔야지. 네. 안 그러면은 힘만 들고 네. 예, 춤도 안 보이고. 예. 어 근데 나 지금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소품은 다인원들이 해야만 또 더 멋있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트레저의 나중에 그런 멋진 퍼포먼스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괜찮은데요.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아,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엠믹스 5가 있었네요. 아주 오늘 지훈 씨가 우리 걸그룹 댄스에 특화된 분인데 아주 맞아요, 오늘 맞아요. 날개 달았네요. 아, 날개 그러네요. 달았어요. 자, 지훈 씨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믹스팝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킨 엠믹스의 데뷔곡 55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윤 씨가 인기가요 MC 할 때 데뷔한 팀이라면 네. 어, 그때 또 직접 무대 직관했겠네요. 아, 그 산옥도 저희 앞에 순서였어요. 그렇죠. 직진하게 앞에. 아, 그럼 이거 다 들리죠. 그때 네네네네. 인이어 끼고 있잖아요. 맞아. 벌써 예. 진짜 인기가요 MC 할 때 너무 기억납니다. 우리 지윤 씨. 잘했어요. 기억꽃짝 할 때 예. 예. 다시 또 하고 싶어요. MC 또 하고 싶어요. 다른 아우. 프로그램. 어 언제든지 저는 어, 언제든지 네. 맞아 지윤 씨 예 정말 너무 잘하니까 진행을 예 이 엠믹스의 서른 씨하고 뉴진스 민지 씨하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챌린지한 영상들이 많이 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해찬 씨 영상 보다가 봤는데 네. 지윤 씨하고 안지 안지 꽤 오래됐고 네. 예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한다고 네네. 그래서 무브 체인지도 하고 ISTJ 챌린지도 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커피 사온 날 해찬 씨 커피 사온 날 네. 밥을 사셨다고. 아 맞아요. 네. 너무 고맙게도 이제 컴백 일정이 비슷해져가지고 네. 서로 연락하다가 오래 전에 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챌린지가 요새 유행하니까 네. 서울에 가서 찍어주자 해서. 네. 저는 해찬이가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없었어 그날 네. 활동 끝났고 그러니까요. 근데 촬영은 하나 뭐가 있었어요 해찬 네, 맞아, 맞아. 촬영하고 이제 거길 간 거예요 네. 예. 그래 와가지고 또 저희 스태프분들 생각해서 커피도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센스가 네. 아 그거 못 먹었어요 준규 씨? 네 아, 아니 그걸 누가 저는... 다 먹었어 우리 준규 도영 먹으라고 사간 건데 대박이다 어머머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주변에 이제 그 아침이라 문을 잘 안 여는데 네. 국밥집 가가지고 에이, 시키고 싶은 거 일단 다 시켜서 그래서 밥은 그날 또 지윤 씨가 샀대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10분 동안 다 그걸 한 거니까 맞아요. 사실 안무 두 개를 좀 어려운데. 맞아요. 예, 그 조금 더 30~40분 쓰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촉박하게? 또 요즘에는 챌린지를 찍는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기다리세요. 그 벽에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 거기 아이돌 성지죠. 네. 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좀 마음이 막 급했어요. 네. 해찬이랑 그냥 그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MBC. 네, 네 있죠. 그걸 예. 약간 반사되는 거 보면서. 네. 한 두 번 정도 맞춰보고 그래, 찍었어가지고 디테일만 그냥 딱 듣고 바로 10분 만에 한 거라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좀 있긴 했죠. 예, 그런 네. 챌린지 영상이라서 여러분 두 개 다 봐주세요. 무브도 그리고 또 ISTJ도 너무 좋은 영상들이니까 여러분 예, 두 분의 또 우정 네. 예,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여 재결합의 성공!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유키즈 선배님의 빙글빙글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빙글빙글 유키스입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세상에 우와. 세상에 태어나 눈 뜨자마자 보석 같은 소년들이 보이면 사랑에 빠지겠죠? 네. 그렇죠. 보석처럼 빛나는 트레저의 보나보나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어? 축하 축하. 우후. 새벽의 별 같아 내 세상 속에 네가 날 떠오르니까. 와 이거 사실 듣고 싶었던 게 역시 지훈 씨 센스가 이 인트로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또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꼭 좀 듣고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도영 씨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걸 좀 신경 쓰셨는지 인트로와 또 뒤에 이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인트로 저랑 도영이 파트는 네. 사실 구성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여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모션이나 제스처들이 약간 제한이 돼요. 사실은 네. 너무 그림이 안 맞아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멤버들이랑 같이 맞췄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맞아 완전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도영 씨는 이번에 이 곡 처음에 딱 듣고 타이틀곡이다 이런 거 딱 듣고 느낌 어땠습니까? 이제 이 곡 첫 데모 버전을 저희가 듣고 예. 와 진짜 YG스러운 곡이다라는 느낌 되게 그렇죠, 느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중독성 되는 훅 부분을 듣고 와우 이거는 트레저의 타이틀곡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느낌이 빡 왔군요. 네. 아니 이거 작사에 참여한 준규 씨 네. 작업 어땠어요? 순조로웠어요? 아니면 갈아엎고 갈아엎고 여러 번 다시 한 건가요? 보나보나 작업은 굉장히 첫 번째만으로 바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 수월하게. 네, 그래서 수월하게. 그런 곡들이 또 타이틀곡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고 제가 앞에 나오는 그 블랙화이트의 정장 수트 버전과 뒷부분에 클릭하면 나오는 그 청량 블루 버전과 너무 컬러가 달라서 그죠? 네. 마치 세 편의 뮤직비디오 같이 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 분은 어떤 느낌이 가장 좋았는지 사실 이제 테크웨어 버전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수트가 네. 이제 트레저의 정말 멋진 뭔가 성숙함을 보여주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약간 도입부 첫 네. 인상 굉장히 강인나고 맞아, 맞아. 야 멋있긴 했어요. 네. 우리 지윤 씨는 저도 이제 첫 번째 수트인데 네. 그 수트 입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크롬 땡땡이라는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차고 네. 나와가지고 네. 네. 뭔가 자신감이 엄청 되게 높아 있었습니다. 네. 심판도 받았고요. 아 요즘에 그 크롬 땡땡이 네. 지금 엄청 핫해졌어요. 아, 그게 한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브랜드였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지윤 씨하고 너무 찰떡궁합으로 잘 맞았습니다. 네네. 우리 도영 씨 어땠어요? 저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테크웨어 네. 근데 이제 밀리터리 룩이 저희가 네. 막 자주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었는데 네. 또 단체로 제복처럼 맞춰서 입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입부도 좋지만 또 테크웨어 지나서 나중에 또 엔딩에도 굉장히 청량한 느낌으로 예 끝나서 그 느낌도 인상이 강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뮤직비디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웠던 점 있나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아 그 캐주얼 착이 예. CG여서 다 전체 초록색 크로마키에서 찍다 보니까 예. 그게 또 뮤비의 첫 번째 촬영날 그 씬이었고 아 그거부터 맞아. 찍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네. 약간 아 상상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나중에 이제 CG 입힌 거 보니까 굉장히 멋진 네, 폭죽이랑 막 예. 네. 화려합니다. 아, 예, 청량감 엄청 살아나니까 그 부분 CG가 좀 어려우셨군요. 네. 네네. 뮤직비디오 여러분 만감부, 만감부. 예, 트레저의 보나보나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네, Everyday Girls Day의 상큼 발랄 큐티 뽀짝한 노래 반짝반짝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이런 안무가 있었는데 맞아. 도영 씨 이거 잘 모르죠? 안무는 모르는데 노래는 네. 압니다. 노래는 알아요. 세대 차이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달라요. 사실 뭐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맞아요. 음악에서는 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반짝반짝 걸스데이인데요.
걸스데이의 혜비 씨가 예, 예능 진짜 사나이에서 예, 아잉 한 방의 아. 애교로 예, 전 국민을 사로잡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준규 씨는 네. 뭐 팬싸 영상이나 제가 이제 콘서트 영상 해외 콘서트 영상 보면은 팬들한테 어 진짜 너무 애교가 많더라고요. 그런 생활 애교들이 저는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우리 와. 멤버들은 이 애교를 너무 안 받아줘가지고 아. 그죠? 맞습니다. 어? 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현실에서도 애교가 진짜 많은데 그쵸? 이 친구들 잘 안 받아주네요.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지윤씨? 네? 좀 받아주지 왜 안 받아줘요? 진짜 속상하네요. 준규는 참 예 힘들어요? 이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 뭐, 뭘 이면적이에요. 어, 아닌데 네. 우리는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왜요 형님 예. 아, 예. 제가 뭐 한 이제 뭐 내년이면 한 9년째 보는 건데 그렇죠 예, 예. 아 뭐 도영씨가 나머지 설명해서 도영씨도 오래 봤잖아요. 아, 예. 도영씨 아, 도영씨 아, 왜 안 받아줘요? 어, 왜요? 아, 뭐, 뭐가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살짝 이제 예, 뭐 왜? 어, 좀 준규 형도 이제 네. 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와 이게 아 그러면 네, 여기 네. 2000년생이니까 우리 10년 10년은 또 꽉 채워서 봐야죠. 아, 봐야죠. 예, 좀 많이 좀 받아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맏언니 소진 씨가 유행이나 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동생들한테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뭐 그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트레저 멤버 중에서는 밈이나 유행 이 영상의 가장 빠른 멤버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다 네. 빠른 편이 어, 빠른 편이에요. 네, 아 그러면 좀... 요즘에 유행하는 밈이나 이런 거 하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요즘 유행하는 밈. 예, 뭐 있어요? 준규 잘 알죠. 준규가 좀 뭐가 있을까요? 팬들한테 트레저... 뭐 들었다든지 뭐 요즘에 영상에서 봤다든지 뭐요? 저희가 이제 T5로 이제 유닛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사실 이걸 알려주셨거든요. 네. 너 티야? 네, 티야. 아, 티야? 이게 그치? 유행인 걸 알게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너 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T5니까 네. 그때 이제 음방 마지막 날에 이제 봤어요. 네, 네 봤어요. 그거 봤어요. 네, 아니 그래서 멤버들이 사실 그런 밈은 이제 많이 좀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세 분 김도영즈를 이제 꼭 모시고 싶었는데 김도영즈를 저는 도영 씨는 적어도 알 거라 생각했는데 도영 씨도 아니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어? 나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아, 이분들이 밈에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김도영즈 예,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김도영즈라는 그게 네.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누구였지 멤버 중에 지훈 씨였나는 네.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네. 김도영즈가 뭐냐면서 막 근데 그게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네. 의상 피팅 할 때 저랑 도영이랑 준규랑 이렇게 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네, 네. 이제 회사 분들이 야 너네 세 명 진짜 똑같이 생겼다라고 아~ 하셔서 네. 그 일화를 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렇죠. 적인데 근데 네. 이제 도영이를 중심으로 네. 저희가 닮았다. 그래서 네. 이제 김도영즈가 맞아요. 맞아요. 김도영즈. 그래서 오늘 세 분 김도영즈를 모신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예. 아 근데 우리 직원이 처음에 그 얘기를 또 해주시긴 했군요. 네. 예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김도영즈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네, 2019년 역대급 데뷔곡으로 시상식 인 죄송합니다. 데뷔곡으로 시상식 신인상을 싹쓸이한 있지 선배님의 달라 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5위 차지했습니다. 있지 달라 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네.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트레저의 지훈, 준규, 도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트레저 러브게임 혹은 트레저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지의 달라달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지의 채령 씨가 푸댕글스 네. 뭐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멘트로 예, 굉장히 유명한 소식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영 씨를 꼭 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트레저의 소식자로 소식자. 제가 그거 봤어요. 김치 삼겹살. 아, 그 네. 도전하는 영상을 보고 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한 씨하고 재혁 씨가 너무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혹시 소식자 목격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 도영이 친구는
투어를 같이 다니면서 예. 뭐 밥을 다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굳이 회식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밥 먹는 속도가 일단 너무 느려요. 그래 맞아. 저도 그래서 다 못 먹고 일어날 때가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그래도 맞아요. 그걸 느끼셨네. 보통은요 네. 대부분 잘 그걸 몰라요. 상대방이 늦게 먹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같이 씹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어떻게 캐치를 하셨네요. 저는 알고 보면 정말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서 네. 딱 그게 눈에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 친구가 밥을 천천히 먹구나. 그래서 저도 좀 천천히 먹고. 그렇죠. 네. 왜냐면 도영이 성격상 네. 다 먹어버리면은 형 그럼 갈까요? 이렇게 말할 친구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그냥 밥 좀 천천히 먹고 똑같이. 너무 고맙다. 형의 이런 배려 좀 알았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어요? 기억나는 건 무비 네. 촬영장이었어요. 네. 그때 비도 엄청 오고 야외였었는데 네. 이제 제가 밥 먹고 이제 한 물 마시고 있는데 형들이 벌써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들 한번 보고 사실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렇죠. 아, 나 거의 다 먹었으니까 네. 형 이제 갈까 해가지고 갈라 했는데 지훈이 형이 아니라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 계속 먹으라고 네.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주면 사실 저도 마음껏 먹고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냥 다른 사람 분위기에 다 일어나면 나는 그냥 반밖에 못 먹었는데 일어나야 돼. 맞아.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맞아요. 혹시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목구멍이 네. 다친다 이런 표현 알아요? 목구멍이 이렇게 열려서 먹다가 딱 목구멍 다치는 그런 전 목구멍보다는 네. 약간 이제 배가 문이 닫히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게 배가 쪽에서. 그래, 배가 문이 닫혀. 맞아. 저는 그게 목구멍이 닫힌다고 표현한 건데 배가 닫히죠. 네, 전 배가 닫힙니다. 이 표현을 다른 분들이 잘 몰라서 아, 혹시 도영 씨 아나? 근데 알고 계시는군요. 딱 진짜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상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게 바로 진짜. 제가 말하는 목구멍이 닫힌다. 도영 씨 표현. 배가 닫힌다. 네. 더 이상 못 먹거든요. 여기 NCT의 도영 씨 이름이 같잖아요. 네네, 거기도 선배님. 소식자예요. 거기도 너무 못 먹어. 예, 엄청 말랐잖아요.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두 분 다 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도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먹나. 예. 어떻게 뭐 라면은 한 개 다 드시죠? 라면인데 하나는 다 먹습니다. 하나는 다 먹을 수 있죠. 다행이다. 다 좋아요. 네, 정말 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먹을 뿐. 네. 예. 앞으로도 나중에 또 우리 소식자 저희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초대 응해주시길. 또 먹는 거를 좋아해서 예. 제가. 한때는 진짜 많이 먹었을 때 예. 햄버거 한 2.5 한 반 개 정도 돼 완전 과식 까지 먹었었어요. 완전 과식 진짜 많이 먹었었을 때 괜찮은데 요즘에는 근데 햄버거 하나 정도 이제는 네 햄버거 하나 정도 그렇지 하나 정도 세트 하나도 약간 좀 버거울 정도 그렇죠 요즘에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위가 예, 많이 줄어요 네, 위가 늘어났다 세트 많이 해가지고. 버거 단품에 사이드까지 한 두 개 시켜왔다 와, 보통 네. 남자들이 그렇게 네. 먹죠 보통은 근데 이제 힘듭니다. 우리는 세트가 힘들어 아, 네. 진짜요 네, 소식자의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세트를 사실 먹으려면 먹어요 근데 이제 무리해서 먹기가 힘든 거지 예, 그런 거죠. 그쵸. 예. 소식자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도 영상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영상 좀 많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한번 여러 가지 많이 해볼게요. 네네네. 김치 삼겹살 영상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인간 고양이로 변신, 중독적인 후렴구로 큰 사랑을 받았던 티아라의 뽀삐뽀삐. 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거. 네. 예, 추억의 명곡이에요. 네. 뽀삐뽀삐 티아라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네, 연차가 쌓일수록 자체 기록을 세우는 자체 제작돌이죠. 세븐틴 선배님의 붐붐이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이 곡이 있었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 네. 앞서서 세븐틴의 붐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 신나잖아요. 네. 네. 세븐틴은 13명의 다인 이제 그룹인데 여기는 정규 앨범 낼 때마다 우정 링을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트레저도 다인원이잖아요. 네. 혹시 우정템으로 생각해 보신 거 뭐 있어요? 이제 한 조금 더 있으면 10주년이 이제 저 다가오는데 네. 그렇죠. 10주년에 혹시 우정템 이런 거 뭐 또 사실 저희가 데뷔 전에 발리에 갔었을 네. 때 저희끼리 우정 팔찌를 팀 팔찌를 맞췄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했는데 네. 그러면 3주년에 하시면 되네. 네, 3주년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준기 씨는 3주년 좀 뜻깊게 해야죠. 보통 아, 뭐. 3주년, 5주년 이런 건 좀 뜻깊게 해줘야 3, 5, 되는 거. 네. 아 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아, 그 너무 아쉬워. 근데 사실 10명이 사실 모이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좀 없는데 밥 먹는 시간이 생기면은 네. 아 너무 좋지 않을까. 본인만 오시면 다 모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만 안 오셔서 안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곡 쓰느라고 바빠서 못 온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이번에도 네 곡이나 썼잖아요. 사실 참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아닙니다. 이제 네. 아 연기예요. 지훈이가 준규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사석에서 에. 안 가주고 에.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팬분들이 에. 해줬어 해야 에. 나와요. 아 그래도 모일 땐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회의할 때만 모이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회의 자리는 당연히 와야죠. 아, 팀 회의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어떻게 그러면 3주년 때 회의를 해야 되나? 회의할 겸 밥 먹어야 되나? 3주년은 꼭 예. 다 같이 밥 먹기. 아니, 3주년에 근데 뭐 하나 하면 좋은데, 그래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참 뭐 하기가 어렵죠. 네. 막 반지도 막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면 혹시 신발 같은 거 어떨까요? 아, 우와, 신발. 귀엽다. 신발 예, 예. 그냥 정말 3주년에. 네, 3주년에 맞게 아니면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예. 제작? 예. 그러니까 딱 멤버만 하는 거지. 예. 멤버들만. 예. 약간 P 땡 마이너스 땡 같이 약간 어, 우리들 리미티드하게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 거를 뭐 구매해도 되고 예, 좋아하는 걸로 어 이거 도영 씨 아이디어예요. 네. 네. 슈즈 신발. 네, 네네. 아 그래서 뭐 어떤 게 됐든 3주년은 조금 뜻깊게 의미 있게 뭐 네. 보내주시면 또 우리 팬들한테도 예,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네, 보이시한 퍼포먼스도 찰떡 소화했었죠. 소녀시대 선배님의 미스터 미스터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속 3위로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앞서서 이야기한 미스터 미스터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는 최강 유닛 테티서가 있죠. 맞아요. 예, 트레저에도 최강 유닛 T5가 있습니다. 네. 아니 무브 음악이 너무 좋았고 예,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든 준규 씨. 아,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진 곡이 탄생했는데 네. 이 곡은 어떻게 수월하게 곡 작업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 곡 많이 힘들었나요? 이 곡은 근데 생각해 본다면 꽤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곡 처음에 준규 씨 만든 곡 듣고 두 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다 같이 녹음실에서 들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 느낌 어땠어요? 오, 잘할 수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되게 또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끈적거림, 약간 섹시함이 있을 때 네. 있었어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5명이서 이런 컨셉을 잡아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처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네. 리액션. 네, 다들 네. 엄청 긍정적이었고 회사도 엄청 긍정적이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맞아,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작사 작곡. 네, 너무 잘했습니다. 저작권료가 꽤 들어오겠어요, 그죠? 아 아닙니다. 활동 꽤 길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다른데요? 너네네. 아, 이 곡을 녹음실에서 딱 들었을 때 지윤 씨는 본인이 이 시스루를 입고 춤을 추고 있게 될지 그때 예상을 좀 했었어요?
네. 아, 뭔가 벗기겠구나. 아, 느낌 왔어요. 네. 뭔가 곡이 엄청 좋아요. 네. 준비돼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아, 네. 사실 이런 조금 섹시한 이런 예. 컨셉을 사실 좀 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기도 예. 했고 엄청 준비가 애초에 돼 있었던 친구였긴 했어요. 그러면 음악을 딱 듣자마자 약간 끈적한 느낌도 있고 섹시 괜찮겠다 해서 복근 좀 그때부터 준비 좀 하신 거예요? 아니 복근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네. 준비가 되고 돼 있어서 네. 아, 그냥 뭐 이제... 커팅 정도 좀 더 복근이 잘 보이게 좀 아, 식단 진짜. 관리 뭐 그 정도 약간 맞긴 해요. 맞아 진짜 뭐 도영이 운동 가르쳐주고 예. 예. 뭐 그 정도 아, 정말 그래서 정말 요즘 스스로 의상과 본인의 복근 네. 예. 만족합니까? 만족은 하는데 예. 다 제 파트가 아닐 때 그 벗는 게 다 나와가지고 사실 좀 아쉬웠다. 아, 이런 거는 굳이 벗었어야 했나? 그래도 아니, 우리 다 봐요. 왜냐면 네. 직캠도 있고. 그죠. 근데 음악 방송에서 이거 안무가 예. 채택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 그거 좀 아쉬웠어요. 네, 아쉽긴 하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네 이해합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 또 섹시한 음악 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지금도 어떻게 장착돼 있나요, 복근은? 아 그럼요. 아, 예 언제든지. 야 이 자신감 예 대단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예,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대중들의 취향을 자극한 노래죠. 블랙핑크의 뚜루뚜루가 제목 반복되는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 이 안무 뭐 다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네. 있는 안무고 지훈 씨 예, 네. 꽃을 피웠네요. 네. 예전에 라리사 이것도 네. 커버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 네. 그죠? 예, 뭐 걸그룹 안무 정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안무 있습니까? 요즘은 뭐 남녀 합해서 예. 저는 요새 그 유튜브를 네네. 키면은 쇼츠에 예. 그 르세라핌 분들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프로세미 안에 예, 맞아요. 야, 그 제목 정확히 기억하시네. 제가 그때 스페셜 MC 때 말했어야 됐어. 맞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구나. 이거를 제목을 막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네. 제가 뭐 예. 푸른 코스염에 안에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되게 이걸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거 진짜 너무 멋있죠. 그 안무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맞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도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네, 아니 오케아 커버는 언제 해주실 예정이에요? 오렌지 캐러멜이요? 예, 오렌지 캐러멜. 저희가 또 추후에 예.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들의 예. 유명한 까탈레나라든지 네네 까탈레나 네, 뭐 그런 것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커버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맞나? 아닌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아니요 준규 씨는 오렌지 캐러멜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하! 아 그거 해줘요. 히야 이거 해줘요. 그러고 이렇게. 그쵸. 네. 아 그래서 아 도영 씨는 오렌지 캐러멜 하면 어떤? 아 저도 똑같은 네. 말씀이에요. 그 맞죠. 아, 굉장히 네. 인상적인 네. 예, 부분이어가지고 네. 도입부잖아요. 거기도 네. 인트로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사실 러브 게임에서 아 오케아 커버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 오늘 좀 어렵겠네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나중에 SNS 하시는 분들은 인별그램에 저희가 한번 좀 합을 좀 맞춰서 예, 짧게 한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예, 팔로우 여러분 인별그램 많이 해주시고요. 아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잘한다. 와,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네. 사실 이 곡이 나올 줄도 모르고 세 분 오신 건데 맞아요. 이미 다 몸에 숙지가 돼 있네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빅뱅 선배님들의 노래는 네. 흥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 맞춘 듯이요. 나중에 영상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이분들의 음악에는 흥이 있습니다. 빅뱅의 뱅뱅뱅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2위를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날 좋아해. 4인 4색의 매력이 뚜렷한 우리 선배님 위너 선배님의 Really Really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를 차지했어요. 윌리 윌리 위너입니다. 네. 예, 역시 또 멋진 안무 보여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위너의 송민아 씨하고 블락비 피오 씨가 네. 같은 학교 예, 친구는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둘 다 패션도 좋아하고 네. 네. 예, 여기 중규 도영 씨가 어릴 때 네. 같은 댄스 학원이었다고. 아,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배웠었어요? 어떤 노래 배웠던 기억나요? 저는 뭐 배웠죠 우리? 예? 그때 블락비 선배님의 헐 릴리리아 만보도 했었고 릴리리 만보 릴리리 만보 릴리리 만보 릴리리 만보 릴리리 만보 그거 했었어요. 네네네네네. 아니 근데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그 안무가 너무 좀 근데 너무 재밌어. 기억이 나요. 너무 기억이 나요. 아 이거는 힙합 쪽 그런 느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고 네네네 예 케이팝을 좀 같이 배우고 있었었던 것 같아요. 케이팝도 하고 힙합도 했었어요. 힙합도 했어요. 하고 우리 그때 진짜요? 네. 키즈반도 하다가 뭐 네. 힙합반도 넘어왔었어요 잠깐. 아 반이 여러 개 있었구나. 아, 예, 다 네. 아니 그럼 두 분이 서로 기억하는 이미지로는 어땠어요? 준규 씨가 봤을 때 도영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도영. 네. 아 도영이. 네.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 네, 열심히 하는 친구.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는. 아 잘하죠. 잘했어요? 네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때 귀여웠어요? 네. 완전. 그때 사실 네. 도영이가 포동포동했어요. 네. 지금 이미지랑 아예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예전 사진 봤거든요. 그죠? 네, 엄청 귀여웠어요. 네, 포동포동한 느낌의 이제 도영이를 처음 만났었는데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짜 잘했었습니다. 잘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럼 도영 씨가 봤을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그때 준규 형이 중학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말라가지고 젓가락 다리로 제가 기억했어요. 젓가락 다리 네. 형이다. 저 형은 네, 그 어렸을 정도로 때 말라가지고 그랬었었네요. 네. 추억이네요. 그 서로의 다른 모습이었네. 네.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엄청나게 말랐으니까. 네. 중학생 때.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형은 아니었어요? 준경 열심히 했는데 그때 네. 학교 다니느라 좀 바빴어요 형도.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물론 학교 다녔지만 초3이었어가지고 제가. 네. 예. 네. 사실 진짜 세 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랬는데 초3이고 중학생이면 또 차이가 네. 많이 나네요. 많이 커요. 많이 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송민호 씨는 송화백이라는 예, 애칭이 있고 실제로 전시회도 열기도 하고 화백입니다. 화백. 네. 혹시 뭐 그림이나 요리 이런 데 준규 씨가 재능이 없다고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음악만 잘 만들면 되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네네. 네. 혹시 그러면 숙소에서 요리를 제일 좀 잘하는 멤버는 누구 있어요? 그래도 현석 지훈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네. 요리하면 제가 곧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많이 만들기가 네. 힘들잖아요. 양을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네. 이런 스케줄 사이에 장 보러 가야 되고 못해 와야 못해, 되고 못해. 또 음식물 정리도 해야 돼. 이게 사실 이것 진짜. 때문에 안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게 사실 배달이 더 빠를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자주는 할 수는 없다. 없죠. 예, 예. 그래도 시간 될 때 그래도 요리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네. 너무 다행이죠. 그쵸. 예. 뭐 시간 되면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좀 잘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 뭐예요? 저는 한식을 되게 좋아해서 네. 약간 고추장 불고기 이런 네. 것들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말해도 되나? 네. 네 유튜브에서 이 레시피 같은 거를 보고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사실 요리가 되게 굉장히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정성이 들어가야 돼서. 와, 예. 정성. 그러니까 뭐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훈 씨 성격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꼼꼼하고 예. 절저하고. 영상 보고 빠짐없이 네. 다 넣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있는 거 넣고 없으면 빼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예. 전 무조건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적어놓고. 예. 아, 그래요? 네. 지훈 씨 성격에는 요리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러네. 똑같이 맛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맞아요. 나 요리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맞아, 맞아. 좀 달라요.
우리 중규 씨는 이번에 한 4곡 정도 더 참여했으니까 음악, 예, 음악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훈 씨 해주는 요리를 먹으면 되죠. 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아, 아 맞아요.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들으면 자동으로 손을 파리처럼 비비게 되죠. 올라운드 그룹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데뷔한 지 20년이 지나도 늘 트렌디한 노래를 발표하는 분이죠. 프로 공연러 싸이 선배님의 대뜻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네. 대뜻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김도영즈와는 인사를 나눌텐데요. 도영씨 못한 얘기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잠시만요. 못한 얘기요. 못한 얘기요. 하나 하겠습니다. 소감 말고요. 못했긴 했죠. 소감만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 틈에 분들, 틈에 분들도 사랑하고 아, 이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아, 듣고 계시는 네. 모든 분들 다 사랑하고요. 네. 건강합시다. 네, 네. 우리 지훈 씨 오늘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서현 선배님 그리고 밖에 많이 계시는 제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봤어요, 봤어. 드디어 봤습니다, 봤습니다. 요즘에 찌드래곤이 엄청 난리난 거 알죠? 감사 해버릴 거야. 잘해요, 되게 잘해요, 실제로. 아, 원래 네. 원조죠 여기가. 감사 해버릴 거야. 아,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예전부터 봐가지고 2017년, 18년 막. 네. 네. 아, 역시 최고입니다. 우리 중규 씨 어땠어요? 아, 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래. 이런 애교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인데요. 틈에 따릉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셋. 틈에 따릉해요. Can you feel it? Wow, yeah. Wow, wow.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